안녕하세요. 종로 3가 금방 아저씨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어마어마한 순금 팔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골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던 금을 이용해서 순금 용팔찌 50돈짜리를 주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이 팔찌입니다. 들고 있자니 좀 무게감이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같은 모양으로 10돈짜리 순금 용팔찌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5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 어마어마한 순금 용팔찌 50돈짜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감탄부터 나옵니다. 멋집니다. 바로 이 아이가 50돈짜리 순금 용팔찌입니다. 멋집니다. 한번 꺼내서, 네, 얼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님도 궁금해 하실 거니까. 어이구, 아주 묵직합니다. 꺼내는데. 이야, 이거 고객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예, 순금 용팔찌를 생각을 다 하셨는지. 사실 이 정도면 아무나 이거 착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용입니다. 와, 멋집니다. 용두 마리가 여유주를 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요 여유주는 움직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고요. 예,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옆모습입니다. 어허. 대단하죠? 네, 지난번에 한 10돈짜리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10돈짜리의 5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 체인 팔찌는, 네, 여기 신형 면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양 끝은 커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하고요. 가운데는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안쪽을 보시면, 네, 정확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팔각형 같죠? 네. 팔각형 모양입니다. 네, 제가 지금 속으로 씌워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 장식은 18K 장식이고요. 네, 요것만 18K입니다. 요 장식은 1.9돈을 잡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1.82돈이 나와서 18,000원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보조줄이죠. 예, 분실 방지를 위해서 하는 보조줄입니다. 이 연결된 고리는 모두 땜이 되어 있어서 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그럼 여기에 지금 50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손조울이 준비가 돼서 손조울에 혹시 무게가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50돈이 손조울이라. 아, 예, 달리는군요. 이게 지금 50돈수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50돈이 넘어갔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장식 무게이죠. 그램으로 보시면 187.5g이 50돈인데, 예, 넘어가 있습니다. 예, 50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아이는 10돈부터 해서 한 100돈까지,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10돈짜리를 좀 살펴봐 드렸는데, 그때 열기가 아주 대단했거든요. 네, 멋집니다. 요 폭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예, 요 폭은 뭐 선택은 할 수가 없고요. 네, 19.1mm 정도 나왔고요. 예, 중량하고 길이에 따라서, 예,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용의 머리 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살짝 넓죠? 예, 거의 뭐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유주는 어떨까요? 예, 여유주가 조금 더 넓으네요. 네, 가장 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폭도 한번 살펴봤고요. 예, 요 전에 이제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팔찌가 바로 미라클 팔찌라고
맞습니다. 미라클 팔찌인데 그걸 가지고 계시던 금이 한 40돈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좀 싫증이 나셨는지 그걸 주시고 이번에 한 10돈을 추가해서 예, 합 50돈으로 맞추시게 된 겁니다. 아, 이거 엄청납니다. 네. 제가 한번 살짝 쳐볼까요? 아이쿠, 네. 이렇게 해서 제 발목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이쿠, 묵직합니다. 제가 팔목이 조금 가는 편이거든요. 제 팔목에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착용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차고 저 매장에서 고객님하고 상담하면, 고객님들이 상담이 안될것 같아요. 예, 고객님들이 기죽어가지고, 예, 그냥 뭐 상담도 안 되고, 이거 장사가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무나 착용 못 합니다, 사실. 이제 맨살에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놔 보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예. 어이구. 예, 이런 모습이죠. 예, 그래도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던 금을 이용해서 하셔가지고 큰 부담을 좀 많이 줄이셨어요. 사실 이거 현금으로 다 하실라 그러면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못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건 중량이 커서 또 배송이 안 됩니다. 예, 매장 방문으로만 해서 예, 주문이 가능한 예, 순금용 팔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매장에는 샘플이 없습니다. 예, 샘플이 없고요. 이건 이제 주문만 가능합니다. 또 혹시 이거 보시려고 매장으로 오신다 그러면 보실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어서 이거 50돈짜리를 해놓지를 못합니다. 네. 주문만 가능합니다. 예. 멋집니다. 예. 그리고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요 보조줄은 뭐 없이도 가능은 한데요. 네. 혹시라도, 예. 분실, 여기 장식이 풀려서 이렇게 팔목에서 떨어질까봐, 예. 안전장치로 하는 겁니다. 네. 50돈이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요 보조줄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용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고요. 네, 이게 뭐 풀리거나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네, 안쪽에는 살짝 비어 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오늘은 네, 단골 고객님 덕분에 멋진 순금 용팔찌 50돈짜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거 오늘 이번에도 반응이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너무 멋집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감탄만 나옵니다. 감탄만. 야,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